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곡성에 한번 와봤습니다. 곡성의 석궁면에서 흑돼지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집 네 군데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왔지. 와, 진짜 맛있다. 짠짠. 불량. 밥. 감탄이 엄청 많다. 다슬기 수제비.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는 또 묵이 있어서 막걸리 안주를 또 주셨네요. 여기도 완전 윤기가 잘 해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데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네요. 사장님께서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 고기 한 점 올리고 묵은지 김치 올려서 먹어보라고. 김치가 하나도 안 짜고 되게 맛있는데?
여긴 약간 젊은 느낌. 여기 약간 계란찜도 있고 오이무침, 비빔밥. 내가 너무 좋아하는 비빔밥. 혼자 푹. 와, 골초 비빔밥. 와, 향기가 너무 좋다. 아, 안 되겠다. 막걸리 시키면 안 돼. 사장님, 막걸리 하나 주세요. 목사님, 쌀 막걸리. 계란찜. 아,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여기 앞에 경치가 너무 좋네요. 여기 통창이라 가지고 앞에 소나무도 있고 풍경도 맛에 한몫하잖아요. 술 먹기 딱 좋네요. 맛있는 이유가 따뜻하게 계속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돌솥에 계속 데워주십니다. 너무 맛있다. 먹겠습니다. 여기는 양념석쇠 불고기랑 간장석쇠 불고기 두 가지 맛이 있대요. 이번에는 약간 고기를 음미하면서 와인! 와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와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장님께서 와인잔을 준비해 주셨는데 왕와인잔을 한 병 다 들어가 있는데 한 병 다 먹으란 마인드로. 여기 계란찜도 서비스 계란찜 너무 귀엽죠? 여긴 또 제가 좋아하는 갓김치. 이렇게 깻잎도 주시네요. 지금까지 양념을 많이 먹었으니까 간장을 한번 맛봐야겠어. 이거 밥이 있어야 되는데. 맛있다. 깻잎에도 한번 싸 먹어봐야겠다. 아 뜨거워.
양념. 양념 석쇠. 오, 여기가 숯불향이 진짜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매콤한 맛도 여기가 제일 강하고 숯불향도 여기가 제일 강한 느낌이에요. 갓김치 했다.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갓김치 제일 좋아하는 멜젓도. 내가 좋아하는 호박나물도 있어. 호박나물. 양배추도 되게 맛있다. 갓김치. 갓김치 은근히 맛있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가 좀 더 두툼한 것 같아요. 우선 그냥 먹어봤지. 우리 사장님께서 양봉을 하셔가지고 꿀이 들어간 꿀고추장으로 양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시래기국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완전 좋아하는. 아, 너무 맛있다. 아, 무, 밥, 마늘. 이건 시원한 열무김치도. 와, 진짜 밑반찬들이 다 맛있어요. 아. 아, 여기는 화로에 줘서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시래기국 너무 좋다. 아, 여기는 요 무 같은데 너무 부드럽고 정말 맛있어요. 껍데기가 쫀득쫀득 해가지고.
오늘 곡성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밑반찬은 웬만한 건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짠. 와, 여러분 제가 오늘 곡성에서 석쇠 불고기 네 군데나 배 터지게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곡성 석곡에 놀러 오셔서 맛있는 흑돼지 한 번씩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곡성 석곡으로 놀러 오세요.